이상하다. 왜 이래? 이거 아닌데. 떨지 마! 안녕하세요. 애니린입니다. 네, 영상 댓글로 많은 분들이 저보고 쪼동이 닮았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한중 커플을 대표하는 분들이죠. 네, 배우 추자현, 우효광 부부 중국어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동상이몽에 나와서 정말 한중 양국에서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네, 추자현 씨는 경상북도 대구 출신. 네, 우효광 씨는 랴오닝성 단둥시 출신. 네, 그래서 베이징보다 더 위에 있는 동북지방 출신이에요. 네, 우효광 씨는 어릴 때부터 수영선수, 카누선수로 중국을 대표하는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배우가 됐냐고 물어보니까요. 因为我在环球舞台世界之窗比的总决赛，我跟戴军还主持过。对呀，你看，我怎么就觉得回家的感觉呢？ 아주 하이파이브하고 완전히 이 둘의 케미가 정말 장난이 아니죠. 우효광 씨는 정말 핵인싸 이런 느낌. 발음이나 톤을 들어봐도 중국어 교재 발음에만 익숙하신 분들도 잘 들을 수 있는 발음이에요. 특히 중국에서도 지방마다 사투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학교에서는 표준어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 공통적으로 이런 공식석상에서는 최대한 표준어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야. 맞아. 아, 그러니까요. 你看，你看，你看。 이게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글자 하나씩 보면 네가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 봐요. 이거 봐. 거 봐요. 이런 뜻이에요. 그 호응할 때, 그러니까 리액션 할때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둘다 워낙에 맞장구를 잘 쳐주는 성격들이에요. 둘 다. 그래서 이 인터뷰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재밌어요. 이 여성 진행자가 리징이라는 분인데 진행 방식이 굉장히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서 저도 굉장히 좋아요. 네, 우효광 씨가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그 결승전 MC가 지금 이분이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我怎么就觉得回家的感觉呢? 어쩐지 여기가 고향 같다고. 我又有一个健康的感觉，回春来一片成熟的心，现在都洋气了，开门。 20대 초반에 굉장히 풋풋한 우효광 씨의 모습이었는데요. 이때가 찾아보니까 2002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효광 씨가 22살 때 참가한 거거든요. 저는 건강한 몸과 예술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건강. 중국어로는 찐캉. 네, 우리는 예술. 중국어로는 이슈. 네,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가하게 된 거냐면 이제 운동 경기 끝나고 친척 누나를 보러 갔다가 우연한 기회에 참가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但是这个比赛比的时间太长，我也没想到，我就进了预赛，我就进了复赛、复赛、半决赛、总决赛，让干嘛干嘛，我。네, 우연한 기회에 참가해서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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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까지 한 거예요. 네, 경기나 오디션에서 자주 볼수 있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预赛我就，预赛我就。 네, 여기서 위 하면 예선 할때 예예요. 그러니까 한자가 赛 하면 경기란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위赛 하면 예선. 半决赛，半决赛。 네, 여기서 决 하면 결승할 때 결자예요. 그 앞에 있는 반 이거는 반이에요. 반. 반决赛 준결승. 때에 따라서는 4강 타4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总决赛，总决赛。 总, 총. 결승, final, final. 让干嘛干嘛？我让干嘛干嘛？我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干嘛 하면 뭐해? 뭐 하세요? 구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맨 앞에 让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让干嘛? 뭐뭐 하게 하면 干嘛? 뭐뭐 했어요. 그래서 让干嘛干嘛？我 하라는 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한 인터뷰에서 추자연 씨한테 국제 결혼에 어려운 점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없다고 그러면서요. 就是我们两个人什么都说，没有秘密。 사실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 이제 말투에서 한국인 느낌이 안 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말투를 들어보면 막 이게 외국인 같다거나 그런 느낌은 안 들고요. 네, 중국어가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 什么都说。 네, 여기서 什么都 무엇이든 다, 뭐든 다, 说,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什么都说, 뭐든 다 얘기해요. 뭐든지 다 말해요. 没有秘密。没有, 없다라는 뜻이에요. 秘密, 요거 이제 한국어랑 한자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비밀, 중국어로는 秘密,
没有秘密, 비밀이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那个初赛的时候我就穿的一身运动服上去了252选手于晓光一口都没换250对250이라는 말에서 진행자가 왜 빵 터졌을까요? 250 이게 중국어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할 말 중에 하나예요. 바보 멍청이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250을 얘기할 때 250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比如说你有的是做的东西 不太了解但是如果他是韩国人我是韩国人的话我不了解不开心但是他是中国人嘛文化不一样嘛所以啊他这样做为什么这样做我就边想 네, 지금 나의 생각을 나만의 언어로 굉장히 차분하게 잘 설명하고 계시죠. 네,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중국인 친구나 중국인 동료와 같이 있다 보면 그 친구가 이제 많이 알려주기 때문에 점점 그 친구의 말투를 따라하게 돼요. 네, 그러다가 이제 다른 동료와 다른 친구와 이제 일을 하게 되고 그분과 또 자주 만나게 되면 그분의 말투를 또 따라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사람마다 말투가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표현도 정말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但是如果他是韩国人,我是韩国人的话, 이분도 한국인이고 저도 한국인이었다면 네, 이런 뜻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저희 둘이 같은 국적이었다면, 만약에 이분과 제가 같은 나라 사람이었다면, 혹은 만약에 우리 모두가 한국인이었다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많은 친구와 동료분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 따라하고 이 사람 따라하고 이 사람 따라하다가 다시 제 말투로 돌아온 이런 경우가 물론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 배우는 게 정말 많아요. 공부를 위해서 다양하게 접하는 건 굉장히 좋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의 모든 말투를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공부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추자연 씨처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언어로 나만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해낼 수 있다. 然后我还好穿的那天那个运动服是宽松的白色运动服我记得当时记得特清楚腿就在里头抖哎我说不对呀我这领奖台的时候我都没抖呢这时候怎么会抖呢我说于晓光别抖啊 네, 지금 이 리징이라는 진행자분이 계속 쉴 새 없이 웃으면서 듣고 있죠. 여기서 우효광 씨가 굉장히 말하는 것도 굉장히 즐기고 말도 굉장히 생동감 있게 잘하고 사람들 되게 웃게 하는 그런 성격과 말투를 가진 분인 것 같아요. 不对呀,不对呀. 네, 원래는 틀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뉘앙스는 이상하다? 왜 이래? 이거 아닌데? 이런 느낌으로 쓴 거예요. 这时候怎么会抖呢?我是小光,别抖啊. 이상하다? 다리가 왜 떨리냐? 떨지 마! 떠. 그러면 떨다. 삐에 하면 뭐뭐 하지 마. 니 삐에 떠. 그러면 떨지 마. 我们这样的 국제 커플들은 我觉得这个可能有好的更好的点你更努力了解更努力沟通我们两个人肯定不一样需要过程相互了解的那个过程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리고 이게 국제 커플의 장점이다. 진짜 이 둘의 경험에서 나온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아요. 需要过程相互了解的那个过程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기서 相互了解 우리는 상호 중국어에서는 相互 需要过程 우리는 과정 중국어로는 过程 需要过程相互了解的那个过程 需要 어떠한 过程 어떠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자주 쓰는 패턴이죠. 아까 우효광 씨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했다 그랬잖아요. 그 우승 상품으로 어마어마한 걸 받았더라고요. 抱着一大钥匙是一大房子真给没有真给了 네, 중국인이 구어에서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이죠. 真 진짜로 给 주다 没有 여기서는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진짜 줬나요? 안 줬나요? 네, 진짜 줬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말 밥 먹었어요? 吃饭了吗? 이것도 吃饭了没? 네, 이것도 비슷한 뜻으로 자주 쓸 수 있어요. 네, 추자연 씨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둘 사이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생겨도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요. 过程当中最好的方法就是对话沟通所以现在呢相互不了解我都不怕其实因为都沟通的话都可以解决 네, 여기서 추자연 씨가 它就是对话 네, 우리는 대화 중국어로는 对话 네, 그랬더니 우효광 씨가 沟通 네, 이건 소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중국어에서도 沟通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미지가 비슷하게 좋아요. 한중 양국에서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 말.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